오늘은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전날이죠. 오늘 우리 애들이 온다고 불 피워가지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무얼 구울지는 모르지만 불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나무가 생각보다 작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무얼 구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정도 되죠. 예, 해가 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조용하고 은은하고 전원적인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화루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보기만 보아도 경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미국 적새를 올렸습니다. 이 적새가 아주 오래되었는데 좀 지저분하죠. 이제는 여기다가 고기를 바로 구워 먹을 수 없죠. 여기다가 다시 다른 적새를 올립니다. 이것은 라지 캐스트 아이론 주물 프라이팬이죠. 여기는 야채를 구우려고 그래요. 뭘 구워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집사람이 와봐야 합니다. 아우, 뜨겁다. 되게 뜨거워요. 지금 늦게 불이 붙는 게 저게 히콜인데 저거 때문에 밸런스가 맞습니다. 히콜이하고 메이플하고 서로 안 맞죠? 히콜이는 시작도 안 했어요. 메이플은 벌써 끝이 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빨리 와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이 적새는 크기가 안 맞아요. 다음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애끼고 다른 걸로 써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적새입니다. 이 적새는 저희 딸아 몇 번 캠핑에 다녀왔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집에서도 또 고생하네요. 캠핑 가기 전에 고생하고 캠핑 가서 고생하고 캠핑 갔다 와서 고생하고. 자,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채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쪽에 놔두세요. 알아서 잘 구분해가지고 놔두세요. 제가 오늘 실수를 했네요. 메이플하고 히코리하고 함께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시간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큰일이네. 자, 이제 스테이크 굽습니다. 불이 아주 어중간합니다. 완전히 남북으로 갈려져 가지고 여기가 38선입니다. 오늘은 제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부끄럽네요. 불의 균형도 맞지 않고 서로의 간격도 맞지 않아요. 님버스, 너 불에 다 꼬신다. 확실히 아들들이 오니까 고기가 틀립니다. 저는 이런 고기 못 먹는데 아들 덕택에 좋은 고기 먹네요, 오늘은.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습니다. 끓는 게 아니죠. 지글지글 잘 익습니다.
정말 맛있겠네요. 이 고기가 싼 고기 아닌 것 같은데. 아, 이 고기가 비싼 게 아니랍니다. 아주 싼 거랍니다. 아주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적당한 가격이라 그럽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혼자서 이걸 다 구워내려고 하니까 뜨겁기도 뜨겁고 야채는 다 섞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마이 굿너스. 방금 우리 둘째가 저를 놀렸습니다. 맛있네요. 아, 이제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네요. 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어둑어둑했습니다. 님버스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님버스 꼬신다 꼬신다 꼬신다. 여기는 라면을 또 끓이네요. 김치라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왕새우입니다. 왕새우. 이 왕새우에는 굵은 소금이 좋은데 이게 정말 맛있어요. 엄마. I went to Duluth like a few weeks back and I bought a whole container of 짜장면. I should have brought some of it. I might be coughing away my lungs, by the way. My COVID test came back negative, like all two of them. But the coldness is actually really screwing with my lungs. No, I gotta cough too. 아무래도 불이 약할 것 같은데요. 맛있네요. 밤은 어두우시고 랜턴을 키웠습니다. 형이 라면 먹을 거지? Yeah. 많이 먹을 거야? 적게 먹을 거야? I'll eat quite a bit. 야, 하여튼 우리 둘째는 장난기가 좀 많아요. 엄마를 닮아갖고. 다들 잘 먹네, 잘 먹어. 라면입니다, 라면. 아주 맛있게 보입니다. 자, 일단은 밥을 다 먹고 남은 새우죠. 야채도 남았네요. 자, 이제는 다시 불을 붙입니다. 캠파이어를 하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아주 춥죠. 그런데 불 앞에서 있으니까, 주위에 있으니까 따뜻하고 아주 좋아요.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되네요. Thank you for watching.
이제 다들 밥 먹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혼자만 남았죠. 하늘에는 별이 보입니다. 별이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고요한 추운 밤이죠. 미국 조지아 시골 아주 작은 곳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매일 불을 피우죠. 시도 때도 없이 불을 피웁니다.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어릴 때 3살 때부터 불을 피웠다고 합니다. 심심하면 불을 피웠어요. 논에서도 불을 피우고 들에서도 불을 피우고 화장실 가서도 불을 피우고 한 번은 화장실에서 불을 피우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똥통에 빠지고 난리가 났죠. 불 피우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에 와서도 불을 피우고 있네요. 다들 밥을 잘 먹고 다 들어가셨어요. 저는 여기 혼자 남아있죠. 배가 너무 부르네요. 혼자서 고기를 구웠죠. 그래도 순간순간 시간이 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주워 먹었습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이니까 지금은 배가 불러갖고 제대로 앉지도 못합니다. 이것도 벌써 한 통 다 마셨죠. 여기 한 통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고기를 구워 먹었네요. 그래도 땡스기빙 데이라고 애들 때문에 고기 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거, 아주 값비싼 거는 아니고 그냥 에버리지, 스탠더드 스테이크를 한번 먹었습니다. 애들이 없으면 저희가 먹는 스테이크는 정말 마리 스테이크죠. 거의 뭐 사슴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불을 피워가지고 다같이 먹으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아주 추운데요. 그래도 이 불 앞에 제 몸이 따뜻해집니다. 제 옆에는 가스 랜턴으로 한 2주 전에 제가 리필한 그런 콜맨 가스 탱크죠. 정말 대박입니다. 이 가스 탱크를 리필할 때에 재충전할 때는 안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리필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냄새를 맡으셔가지고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안전 밸브가 있죠. 이 안전 밸브는 절대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여기를 눌러가지고, 누르는 게 아니라 잡아 빼는 거죠. 플라이어를 가지고 잡아 빼가지고, 어느 정도 가스를 빼가지고 다시 재충전하거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 센스티비한,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만 사용하는, 그런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스크루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플라이 가지고, 벤치 가지고 잘못 타치하시면요. 평생 못 씁니다. 또 위험할 수도 있죠. 가능한 이면 여기 메인 밸브 있죠. 이 메인 밸브에 스크루 드라이브를 누르시면 가스가 어느 정도 빠지죠. 그때 다시 재충전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미국에 계신 분들,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해피 땡스기빙. 즐겁고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그리고 안전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복을 위한 노력이 조금이나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복은 아주 적은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앞에 불을 피우고 있는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행복이 느껴집니다. Thank you for watching.